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선수들이 구슬땀 많이 흘려가면서 이 개막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또 윤종규 선수의 절묘한 패스가 좀 있었거든요. 여기서 힐킥이 나올 것도 예상을 못해 조현욱 선수가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번 복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돌려놨고 그 다음에 종규가 이제 볼을 잘 살려서 나갔는데 제가 종규한테 밟으라고 소리치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밟을지 말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종규가 또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밟아줬더라고요. 그래서 딱 쳐놨는데 이거는 무조건 슈팅이다 생각해서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좋게 결과가 또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1월 1일부터 부들땀 많이 흘리시다고 하셨는데 네. 프로에서 경기를 쌓으셨잖아요. 네. 이전 좀 동계 훈련들하고 비교해서 올해 좀 달랐다 싶은 것 우선 뭐 언론에 많이 나왔다시피 이제 1, 2차는 이제 저희 어린이 선수들이 동계를 가가지고 체력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끌어올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나 또 먼저 뛴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전술적으로 워낙 열심히 잘 다듬었고 또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오늘 전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게 네, 동계 훈련을 잘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네. 감독님이 항상 네. 말씀하시는 게 FC 서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네. 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런 네.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건지 혹시 조용호 선수는 아실까요? 우선 선수들이나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승리해서 팬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 같은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우선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더불어서 경기 내용, 역동적인 이제 움직임들과 보는 분들이 딱 재밌는 축구를 이제 그런 걸 이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지난 시즌에 그 8골 넣어서 최다 골이었잖아요. 네. 시즌에 개막전부터 이렇게 넣다 보면 훨씬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목표는 우선 10골로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프로 있으면서 10골이란 목표를 잡을 줄은 몰랐는데 작년에 8골을 넣어서 이제 올해는 10골을 넣고 싶고 또 출발이 좋아서 우선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동계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고 A대표팀에 가서 우선 계속 득점을 해서 오늘도 꼭 골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잘 이어져서 다음 경기에도 꼭 득점을 하고 싶습니다. 대표팀 갔다 온 게 좀 자신감으로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축구를 경험했다는 게 선수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오늘 같은 그런 자신감 있는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조혁 선수도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프로 경력이 좀 있으시잖아요. 네. 팀에 좀 어린 선수도 물대석이라든가 장훈이 같은 선수들 많은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 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우선 솔직히 제가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뭔가 되게 당돌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새삼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자신감 잃지 않고 조금 항상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고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들이니까 보이면 패스하라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